주민자치회 시대, 동작구는 주민사업의 직접 참여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역량 강화 교육을 마련했는데요. 주민들은 전문 지식과 실무 기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유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민들은 마을 공동체와 참여 예산 등 다양한 주민 참여 사업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민 참여 1.0 시대가 주민자치위원회로 대표됐다면 주민 참여 2.0 시대는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지만 임기제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야 했던 시기를 일컫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참여 3.0 시대는 무엇일까? 주민참여 3.0 시대는 그야말로 주민이 중심이 돼서 주민이 문제 제기하고 주민이 직접 프로그램 만들고 주민이 해결하고 주민이 모든 것을 끌어가는 형태의 주민참여를 3.0이라고 하는 겁니다. 동작구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은 주민자치회와 마을 공동체, 혁신 교육지구와 캠퍼스타운, 공동주택 공동체 등 다채롭습니다. 우리 주민자치회에서 그걸 이뤄내는 성과들이 또 그런 아이디어들이 그러한 생각들이 저희 공무원들하고 좀 달라서 앞으로 많은 성과를 이뤄낼 수 있겠다라는 아카데미에서 참석자들은 주민 참여의 중요성과 공모사업 기획, 예산서 작성법 그리고 동작구 현안과 의제 발굴 등 주민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실무 기법을 배웁니다. 주민자치회 활동하시는 분이나 또 우리가 또 시민사회 활동, 또 공모사업들을 통해서 주민들과 함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편견을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활동과 말에 의해서 상처받을 일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 이번 교육에는 동작 주민 200명이 참여했습니다. 동작구는 아카데미 교육 수료 주민들이 구 공모사업에 참여할 때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HCN 뉴스 유산입니다.